삼각기입니다. 물었어. 그러면? 오, 야, 물었어. 몰라, 겁나 큰 건데? 야, 아까 그 소신청. 뭐지? 겁나 큰 건데? 안녕하세요, 소니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이제는 뭐 꼬리죠 꼬리. 오늘 물 때가 되게 느리거든요, 일무르며. 그래서 물빨이 없어서 오늘 어초 타서 방어 우럭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만납니다. 화이팅. 친구랑 나와서 한번 꼬리 열심히 한번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고. 여기 수심으로는 14m 나와. 어초 꼭대기가. 꼭대기가 수심은 25m고. 어? 25m 들까? 아니지, 어초 위가 14m라고. 지금 어초 위인지 14m로 맞춰야지. 잡아봐. 가만히 있어봐. 너는 지금 뽕뚫을 뻥뚫어 지금. 아니요, 지금 가라앉아 있다고? 아니, 바닥 닿지도 않아. 그래요, 안 닿지. 그걸 감어. 너는 지금 안 보인다고, 뽕뚫이 닫혀가지고. 어초로 쏙 들어가면 여기서 안 보여. 그래요, 이 어초 구멍이 막 테트라포트 있으니까 쭉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괜찮지? 거기에 몇 나와 수심? 19m. 거기에서 안다고 안다면은 그 그대로 가라고. 그래요, 어초 바닥을 들어가가지고 바닥을 찍으니까 깊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뻥돌 탁 내리면 쭉 내려가는 게 보여. 근데 13m 여기 이 플로타에서는 13m에서 딱 서야 되는데 쑥 들어가 밑으로. 바닥이 안 닿다. 그래, 안 닿고 떠 있어야지. 아니, 바닥에 찍혀서. 응. 아니지. 그거는 처음에 어초 진입하기 전에 바닥 찍고 가는 거고, 어초 위에서 놀 때는 그 수심층 그 위에 떠 있어야 돼. 그러다가 막 이게 막 배가 움직이니까 이게 또 어초가 퉁 하고 달 때 있거든, 뽕돌에. 그러면 빨리 또 두 바퀴 감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그 어초 위에 그 다는지 안 다는지 그 확인하는 거야. 지금 허공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 좋게 어초 테트라포트 옆에 구멍 아닌 옆에 탁 맞으면 딱 알겠는데 구멍으로 쏙쏙 들어가. 그러니까 그 어초 높이는 아까 바닥 찍고 진입할 때 그 수심을 딱 기억하면 그 어초는 그 이하로 내리면 절대 안 돼. 내가 이제 막 어초 옆으로 막 타고 옆으로 막 빠지고 막 할 때 어초가 이제 벗어나면 내가 바닥 찍으라고 하거든. 그때 외에는 절대 내리면 안 돼. 내려봐. 내가 가이드로 안 잡고 흘러갖고 가는 거야, 그대로만. 자, 바닥 찍고 한 바퀴 감고 진입하세요. 자, 어초 진입합니다. 자, 진입합니다. 다섯 바퀴 감으세요. 자, 다섯 바퀴 또 감으세요. 자, 이렇게 이러고 그냥 쭉 흘러가는 거야. 다잖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면 두 바퀴. 들었다 놨다 크게 해가지고 다면 두 바퀴 감는 거야.
지금 안다지? 허공에서 놀고 가는 거야 지금. 딱 그 높이에서 지금 몇 미터 나와? 싶었죠. 이게 쌍둥성이야. 자, 바닥 찍고 한 바퀴. 진입합니다. 두 바퀴 감으세요. 자, 바닥 찍고 한 바퀴. 자, 한번 이렇게 타. 우리는 가이드를 잡고 어초 위에서 서 있으니까 그 아까 전에 그 수심층을 기억하고 거기서만 내리는 거지. 저렇게 짧으냐고. 그렇지. 후딱 지나가. 지금 시속 2km를 흘러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번 그대로 흘리는 거야. 가이드로 안 잡고 수심층 찾으려고. 아, 다섯 바퀴 가면. 자, 다섯 바퀴 잡아봐. 몇 미터 나와? 어? 다섯 바퀴 더. 걸렸어? 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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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심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거만 내리면 돼요. 되게 쉬워. 그러면은 계속 물어. 어초 자꾸 걸리면은 도망가 고기지. 야, 우와, 우와, 야, 그 대박 거. 우와, 겁나 커. 대박, 대박이다. 코. 맞습니다. 텐션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네? 뭐요? 아니. 어, 여기서 나온다. 오, 시야 잘 괜찮아. 큰게 대가리, 똥돌 대가리 탁 맞췄는데.
이거 고기를. 이것도 고기가? 아니 이게 고기가 미끼 먹으려고 왔다가 들었다 놨다 하니까 봉돌에 고기가 탁 맞아. 오, 쉬워. 오, 오. 겁나 큽니다. 여기 크니까 방선선도 있을 판인데. 야, 여기 우로 부족하신다. 어? 여기 우로 크다. 바닥, 바닥. 끌어줘, 끌어줘. 드디어, 광어가 나왔습니다. 강아,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심심이야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이고 막 개울하게 겁나 나옵니다. 이 어초에서 또 뭐 나오기 시작한다. 여섯 바퀴 일곱 여섯 아홉 열 바퀴 열 바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우와, 개태! 개태! 우와, 우와, 겁나 큽니다. 깨우러. 오, 커, 커. 개태! 야, 어초는 마을 이쪽으로 타봐야지, 알아. 이거 이 어촌 위에를 계속 이 가이드로 막 지글지글 움직이면서 계속 조지는 거. 그러니까 그 수심 그대로 있으면 돼. 단지 하는 거는 살랑살랑 마음으로 살랑. 우럭이 쭈꾸미야? 아따 그냥 우럭이 개우럭 그냥 히트! 오 크다! 묵직하다 아주. 오이고 갬전 쓴다. 광어요? 오, 야, 끝났네. 오, 와,
말해서 채우 좀 써야겠다. 히트! 와, 히트! 새까만 것도 아니고 개우렁이 누나 누나야. 와, 와, 누나, 와, 깜짝아. 몰라, 겁나 큰 건데? 야, 아까 그 선수님처. 뭐지? 겁나 큰 건데? 야, 우럭 겁나 크다. 우와. 우와. 야, 씨발. 야, 그 포로 먹었어. 봐봐, 된다니까? 어? 와. 힘이 안 실렸어. 야, 와, 이거 겁나 크다, 이거. 와, 겁나 크다. 진짜요. 50cm 정도 되네. 와. 아유, 야, 겁나 큽니다. 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새우가 다 떨어졌네. 오늘 우럭만 그냥 겁나 자꾸 가네요. 그냥 어떻게. 물이 안 가 가지고 농어도 안 나오고 해서 어초 들어와가지고 개우럭 우럭만 아주 겁나게 뽑고 갑니다. 야. 낚시가 이렇게 정말 쉬운 겁니까? 와, 타이탄 짱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